양혜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십시오. 평상시에 지내시면서 네. 비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느끼는 게 있으세요? 복부 비만이죠. BMI 기준으로 비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최대한 흡입을 했다가 공기를 후 하고 내뱉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한테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복부 비만. 이게 사실 80년대만 해도 인격이었는데요. 그렇죠. 복직근이 네. 이완되어 형태로 봤었을 적에는 복직근 이완을 동반한 상복부 비만도 있고 이 하복부 비만은 지방, 그 피하지방 축적형으로 과잉 축적된 지방질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간식을 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반대. 분식도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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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밀가루 성분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글루텐이 약간의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중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주로 생긴다면 분식들, 밀가루 음식들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가 피하지방을 조금 제거하겠다고 치면 속도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은 사실은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칼로리를 흡수하는 거와 또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름살이 이제 처지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좀 내층자가 그래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진 거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도 더 짙어지기는 했겠지만 선천적으로도 일부 눈썹을 끌어올린 습관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기다 보톡스를 맞게 되면 안 그래도 덮여있는 눈을 이마로 치켜 뜨는 것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자칫 눈이 더 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두껍고 큰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눈썹 밑에다가 절개선을 넣고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눈을 크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 눈보다는 검은 눈동자가 더 많이 보이죠? 시야도 조금 더 넓어지시고 눈뜨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쌍꺼풀 라인인데는 아주 낡은 실바지로